오늘은 다이슨 에어랩으로 스타일링을 해볼 거예요. 다른 스타일링 제품과 다르게 6개가 넘는 스타일링 툴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 바꿔 끼면서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해요. 저는 지금 젖은 머리를 만려해서 우선 이렇게 넓은 빗처럼 생긴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이용해 시원한 바람으로 머리를 말리는 동시에 살롱 드라이처럼 머리를 매끄럽게 펴볼 거예요. 열이 아닌 바람으로 이용한 에어 스타일링 기기로 열 손상 없이 모발을 촉촉하게 해줘요. 그리고 모발을 말리는 동시에 뿌리 볼륨까지 살릴 수 있어서 혼자 헤어스타일링을 연출하기도 간편해요. 지금은 곧 나올 이번 시즌 새로운 옷을 제작하고 있어요. 늘 다양한 브랜드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트렌드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또 그런 것들이 저에게 새로운 작업을 위한 영감을 주기도 해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하느라 망가진 머리를 빠르게 수습하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러 갈 거예요. 다이슨 에어랩은 같은 사이즈에 두 개의 배럴이 있어요. 바로 시계 방향의 배럴과 시계 반대 방향의 배럴이에요. 그리고 이건 팁인데요. 루즈컬은 이 40mm 배럴을 완성하고 소프트 스무딩 브러쉬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완성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많이 예쁜데? 그럼 이제 친구를 만나러 가볼게요. 오늘은 남편과 데이트할 거예요. 아, 이런 날은 특히 헤어에 자신이 없어서 주로 샵을 방문하곤 했었는데요. 요 다이슨 에어랩을 만난 이후부터 셀프 스타일링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조금 더 화려하고 타이트한 컬을 연출하고 싶을 때는 30mm 배럴을 사용하면 돼요. 머리를 잡고 끝부터 위까지 말아 올려준 다음 콜드샷으로 5초 정도 고정해주면 시간이 지나도 정말 오랫동안 스타일이 유지돼요. 이렇게 또 다른 느낌의 스타일링이 완성되는 거죠.